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서태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꽃, 나무, 개, 말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태후가 특히 개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녀의 환심을 사는 일에 탁월했던 환관 이현영이 서태후를 위해 궁에 멋진 사육실을 만들고 북경의 귀한 개들을 데려다 놓았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태후가 애지중지한 애견 중 하나는 서구인이 경의의 뜻으로 서태후에게 선물한 스카이종 개로 이름은 해달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전부인 해달은 사람 손에 잘 길들여져 있었을 뿐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똑똑해 늘 서태후를 따라다녔고 그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서태후 말에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미동도 하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서태후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달리 서태후가 애호한 또 다른 애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크고 옅은 갈색 눈과 아름다운 털을 가진 패키니즈였습니다. 패키니즈라는 말은 북경개라는 뜻입니다. 자금성과 이화원에는 패키니즈들을 위한 대리석 바닥에 실크 방석이 깔린 정자가 있었고 환관 내 다섯 명이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패키니즈가 새끼를 낳으면 데리고 와서 서태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태후는 개의 특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때로 직접 사육실로 가서 보았습니다. 한 번은 서태후가 캐서린 칼과 그곳에 갔는데 캐서린 칼이 개들에게 관심을 보이자 개들이 캐서린 칼에게 달려들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서태후는 언짢아 보이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캐서린 칼은 이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 날 서태후는 환관을 통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패키니즈 한 마리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흰색과 호박색 털을 가진 아름다운 패키니즈로 서태후가 지어준 이름은 금빛 호박이라는 뜻의 멜라였습니다. 게다가 캐서린 칼은 서태후가 패키니즈 한 마리를 옥좌로 데려가 한동안 품에 안고 노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개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서태후의 말이나 작은 몸짓에도 철저히 따르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자금성에는 많은 황족과 귀족들이 애완견을 길렀습니다. 육류황후나 프린세스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환관들까지 애견을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환관들은 아예 육종가가 되어 소매개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개를 만들어 소매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서태후는 그런 행위에 대해 인간의 쾌락에 따라 동물을 변형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그들은 몰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이 망하자 청황제와 지배 계급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패키니즈는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반감과 광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금성의 패키니즈는 몰살되었고 살아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했을 때 반출한 패키니즈 다섯 마리와 서태후가 자금성을 방문한 서구인들에게 선물한 것들로 인해 패키니즈 견종은 살아남았고 20세기 초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